안녕하세요. 세이카의 답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빡스죠? 또 책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예전만큼 책을 많이 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제품이라고 하기엔 새 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나오는 게 좀 더디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문학계에 참 축하할 만한 일이 있죠.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하지만 저는 따로 책을 사진 않을 거라는 거. 이것까지. 자, 일단 3분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게 아마 그 뭐지? 티코스터. 여기에 잔 올려놓는 최아이. 그리고 이거는 북백. 책을 넣을 수 있는 그냥 신발 주머니 같은 그런 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사은품은 옆에 지켜놓고 하나씩 봅시다. 블루 아카이브 코믹 앤솔로지. 제가 다른 건 안 사지만 코믹 앤솔로지 이것만은 사고 있죠. 벌써 4권이네요. 4권이야 벌써? 생각보다 빠른데? 잠깐만. 4권. 생각보다 빠르네요. 블라카이브가 되게 인기가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지전생 14권입니다 이미 애니메이션이 만화책을 따로 잡았죠. 만화책은 지금 한참 밀렸네요. 한참 만화책의 애니메이션 따라잡으려면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친 빌리겠습니다. 32권. 와, 32. 이 얘기를 32권씩이나 할 게 있나 싶긴 한데 계속 보게 돼요. 참 그렇습니다. 뻐꾸기 커플 21권. 이것도 21권씩이나 하지만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재밌다는 얘기죠. 자, 살짝 연상이어도 여자친구를 삼아 주시겠어요? 2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1권이 제 기억에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1권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면 그 계속 출판하다가 안 나오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이건 1권 내놓고 이제 안 나오나 보다 싶었는데, 2권이 떡하니 갑자기 나왔어요. 여기 19세 구독 불가는, 구독 불가는 잠시 넘어가고, 그냥 내용이 재밌으니까.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그 남자 고등학생이 뭐지, 지하철역에서 성추행당하는 여자였나, 아니면 하여튼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고 연락해서 이제 사귀자고 했더니 여자애가, 아, 그때 교복 입은 거는 코스프레였고 원래는 직장인이다. 그래갖고 직장인이어도 사귄다 해갖고 고등학생 남자하고 직장인 여자하고 사귀는 내용입니다. 되게 미약됐지만, 되게 추약됐지만, 그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하도 오래돼갖고, 몇 년 된 거라서. 그리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방과후 아이돌에게는 비밀이 있다. 아이들 아니에요. 아이돌이에요. 이게 지금 3권까지 나왔는데, 인터넷에서 보고, 그림체도 그림체가 간결하고 깔끔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림체가 이쁜 거는 둘째 치고 내용도 나름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얘가 되게 잘 나가는 아이돌이에요. 근데 공부를 못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남자한테 공부를 배운다라는 게 어떤 기본 설정이고, 그러면서 뭐 좋아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꽤 볼만합니다. 그림도 괜찮고. 자, 이제 화제의 문제작 최아이 14권 그리고 소설까지 샛별의 스피카, 이렇게 두 개의 합본이에요. 칼을 어디다 넣어야 잘 넣었다고 공인하네. 이게 그냥 따로 살려다가 이거는 뭐 소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게
이게 그건가? 그 오프닝 곡에 대한 소설 내용인가? 정확히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도 괜찮네요. 일단 만화책에도, 오케이. 만화책 내용은 어디까지인가 하니, 여기까지구나. 일단은 그 지금 애니메이션 2기가 끝났죠. 이 애니메이션 2기가 연극 그 라이브 연극하고 섬에 가서 의사 찾고 거기까지인데 지금 그 애니메이션 나온 거에 비하면은 애니메이션 3기 내지는 4기 초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만화책으로 따지면 만화책의 내용은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게 더 궁금한데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짧게 뭐 내용 좀 안 나오나? 궁금한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인물 소개 이 정도 나오는 거 봐서 만화책 가장 초반인 것 같아요. 거의 극초반. 사리나가 아직 살아있고 쌍둥이가 있고 쌍둥이도 어린 내용으로 나오죠. 그리고 의사 선생도 아직 살아있는 걸로 나오고 그런 거 봐서 극초반에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보면은 목차는 내용이 없구나.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초반의 내용을 소설로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오프닝 곡에 대한 소설이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건 아닌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뭐 제가 저 몰라요. 저 잘못 말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뒤편에 보면 나와 있네요. 비코마치 가입하고 하루 어쩌고 저쩌고 만화책 초반 부분에 그냥 보충하는 정도인 것 같네요. 만화책 초반에서 뭐 그 만화책의 내용 말고도 옆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추가되는 내용 같아요. 그 오프닝곡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화책 이 정도 구매했고요. 지금 또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구매할 거. 여러 가지로 제가 보는 만화책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은 둘째치고 앞으로 아마 구매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게임도 힘들어지고 나이 먹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기까지 세카파이 세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